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토요경마 정리하는 레이싱 하이라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토요경마 직접적으로 살펴볼 경주 네 경주 선정을 했습니다. 먼저 2세 마들이 경주의 모습을 보였던 국산 6군 3경주 그리고 혼합 4군 4경주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빅2의 연승에 관심을 모았던 7경주 그리고 국산 3군 암말들이 출전을 했던 8경주 준비했습니다. 먼저 3경주부터 화면으로 살펴보시겠습니다. 경주리 1200m 제3경주 직전 출발했습니다. 경주 3위를 차지했던 1번 스피드 닥터와 10번 스타드 퀸이 이번 경주 기대를 모았습니다. 직전 경주에서 스피드 닥터에 밀려 4위를 기록했던 9번 플래시 비전이 이번에는 다른 경주 전개를 보여줬습니다. 직전 경주와는 다르게 초반부터 선두권에 나선 것이죠. 출발 때가 열리고 출발이 좋았던 10번 스타드 퀸이 선행으로 경주를 이끌었고 9번 플래시 비전이 2위에서 기회를 노렸습니다. 직선주로 들어오면서 플래시 비전이 역전을 노리며 치고 나왔고 스피드 닥터도 속도를 높였습니다. 경주 이끌었던 스타드 퀸은 지구력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결국 막판 결승선 앞에서 9번 플래시 비전이 역전에 성공했고 스타드 퀸이 준우승이었습니다. 우승을 차지한 최범현 기수 만나보시겠습니다. 플래시 비전은 이전부터 기승을 했고요. 이번에 직접 조교를 담당했었는데, 큰 변화는 조교 때큰 차이점을 못 느꼈지만, 이번에 좀 제가 한번 어떤 홈을 맞춰봤기 때문에 좀더 파악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스타트부터 전개가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또 상대마의 어떤 또그 능력 차이들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더 그중에서 조금 유리했던 것 같습니다. 자리 싸움에서. 예. 큰 걸음이 있는 건 아니고 단지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우승을 할수 있을 것 같고, 뭐 앞으로 아직 이제 5군에 올라간 시점인 만큼 앞으로 조금 더 여력이 남아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살펴볼 경주 혼합 4군 4경주입니다. 6마리의 이세마가 경주에 출전을 했습니다. 최근 두개 경주에서 3위를 기록했던 샌드위즈가 관심을 모았습니다. 경주 결과는 어땠을까요?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경주리 1000m 2세 제4경주 말과 출발했습니다. 3세 이상 말들과의 힘의 반도체는 차이는 1번 조금씩 플래시 비전 좁혀지는 2번 양상입니다. 암말들입니다. 특히 2세 2번 후반인 플래시 남방구 안쪽 말들은 자리 잡은 점점 힘이 제4경주 차오는데요. 중간 그중 중계 포인트 주목받은 말이 레이즈 2세 후반 4코스 호주 직선 산말 4코스 직선 샌드위즈였습니다. 직선으로 돌아섭니다. 위에서 출발은 3번 플래시 비전 슈퍼주얼리가 2번 끌고 마 갔고요. 안쪽에 1번 마 에이스캡틴과 슈퍼주얼리 태산 다시 번쩍이 5번 각각 마 2, 3위, 샌드위즈 그리고 각각 샌드위즈가 2번 전에서 4위로 5번 전에서 5번 출발했습니다. 전에서 5번 순으로 4코너까지는 5번 순위 마 변동이 6번 마 없었고 샌드위즈 샌드위즈가 6번 조금씩 마 순위를 슈퍼주얼리 높여갔습니다. 각각 5번 마 샌드위즈가 태산 번쩍이 직선주로 추격하며 아껴왔던 힘을 마지막 모두 6번 마 샌드위즈 쏟아냈습니다. 거리차 2마 5번 6번 태산 마 샌드위즈 번쩍도 먼저 추격해 들어왔지만 결승선 통과하며 순위를 바꿀 수는 3마 없었고 6번 2위를 마 6번 기록했습니다. 마 6번 나머지 2세 말들은 좀더 힘을 보강해야 할것 같습니다. 문세영 기수와 첫 호흡 맞추며 4전 만에 첫승 기록했습니다. 문세영 기수 만나보시죠. 제 스타일로 타자면 1000m라도 앞선에서 선행마들 보내주고 그 뒤를 따라가고 이제 좀 이제 3 맞다가 4코너에서 한발 쓰려고 그랬는데, 조교사님께서 1400을 뛰어본 말이기 때문에 충분히 1000m는 지구력 면에서는 항상 이 기존에 뛰었던 말들보다는 우수할 거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초반에 계속 무리하고 선두권에 붙었거든요. 그게 오히려 정말 다행이게 2차 군말이랑 착차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조교사님의 작전시가 이번에는 워낙 100% 맞아떨어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 앞전에 조교했을 때는 말자재 컨디션이 약간은 다운돼 있었는데, 그걸 조교 스타일이 좀 바뀌면서 조교사님께서 조교를 했어요. 그러면서 말이 윤승 나가는데, 경주는 처음 탔어요, 저는. 윤승 나가는데, 말 컨디션이 굉장히 좋구나. 예전에 내가 조교 때 조교했던 거랑은 좀 틀리구나라고 생각해서 우승에 대한 자신, 100% 우승하겠다는 보장은 안 했지만 조금 자신감은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작전대로 탄게또 우승의 요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살펴볼 경주 상승세에 3세 신의 두 마리가 관심을 모았고 기존 4세 마가 버텼던 7경주 준비했습니다. 2연승에 빅2가 관심을 모았던 경주입니다. 7경주 함께 보시겠습니다.
경주리 1400m 제 7경주 출발했습니다. 상승세의 빅2와 국산 4군 경험을 했던 전보에이스가 관심을 모았습니다. 선두는 5번 에드포이즌이 4코너까지 끌고 갔습니다. 3세마 2마리 9번 빅2와 10번 전보에이스는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4코너 돌아서 빅2와 전보에이스가 치고 나왔고 경주 중반까지 중위권의 모습을 보였던 한누리가 직선주로 포기하지 않는 모습으로 추격했습니다. 결과는 한누리의 결승선 앞 역전 우승. 관심 모았던 빅2는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4경주부터 6경주까지 우승을 차지했던 문세영 기수, 7경주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문세영 기수 소감 함께 들어보시죠. 빅2하고 전보에이스라는 되게 축의 마가 있었어요. 그래서 과연 두 마리를 이길 수 있을까라는 이기겠다라는 생각은 전혀 못했고요. 그래도 저 말들을 상대로 조금 신경을 쓰면 3등까지는 그래도 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조교사님도 이 말 자체의 포지션은 어디든지는 상관 안 하고 나가는 대로 하되 네 타는 스타일로 그냥 알아서 타달라고 꼭 얘기해줬죠. 그래서 굉장히 경주 탈 때 마음이 편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10m 놔두고 이기는 경주가 가장 기수한테는 그 다음 경주에도 영향을 미치고 너무나 힘이 되는 경주였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너무나 기뻤고 간만에 결승선 꼬링하고 말한테 고맙다고 인사한 경주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나 기쁜 경주고 좀 짜릿한 경주였던 것 같습니다. 뛰면 뛸수록 추입력이 5군보다도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심 또 비슷한 에이스를 만나면 또 한번 신경 써서 하다 보면 또 한 번의 우승을 기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경주 국내산 3군 경주죠. 안말들 경주였습니다. 비교적 짧은 1300m에서 경주가 치러졌는데요. 결과 화면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경주리 1300m 제 출발이 좋았던 말은 한가운데서 6번 다이아 찬스였습니다. 국내산 3군 올라와서 선두권의 경주 전개했지만 종반 결승선 마무리가 좋지 못했던 다이아 찬스. 그러나 이번 경주는 4코너까지 추격했던 말들과 거리차가 벌어져 있었고 뒤에서 추격했던 말들도 기세가 맹렬하지는 못했습니다. 직선주로에서 해피조기와 다이나스톰이 뒤로 처지면서 빠르게 9번 허리케인 점프와 1번 클레이 사격이 추격했습니다만 다이아 찬스에게 1과 4분의 1 맛인 미치지 못했습니다. 6번 다이아 찬스가 페이스가 떨어지기는 했습니다만 1위를 지킬 정도는 됐던 것이죠. 인기 유리였던 대싱 디바도 뒤에서 추격했습니다만 4위에 머물렀습니다. 끝까지 승리를 지켰던 김태훈 기수 만나보시죠. 다이아 찬스라는 말이 선행이 제일 빠른 말이었고요. 그리고 상대 말에 비해 무조건 제가 갈 수 있다는 자신이 있었고 그다음 말이 선행 아니면은 좀 경주 잘 풀어나가고 이제 우승 입상하기에 좀 버거운 면이 있는 말이라 선행 쪽으로 웬만하면 앞선 쪽으로 붙는 편이 말한테 훨씬 좋은 경주 전개가 되게끔 노력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선행 나와가지고 좀 무리를 했나 많이 좀 도주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제어도 웬만큼 좀 잘 된 것 같습니다. 1200, 1300까지는 말한테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요. 1등까지는 무려도 입상까지는 단거리는 가능한 마필이라고 봅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경주 하이라이트 살펴봤습니다. 네, 그럼 오늘 11개의 경주 결과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네, 그리고 슬럼프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러나 인류 기수들은 슬럼프가 길지 않다는 것이 강점인 것 같습니다. 지난주 약간 부진했던 문세영 기수, 오늘 토요 경마 강렬한 인상을 심어줬습니다. 문세영 기수 우승 장면 보면서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